네, 저는 조은강암병원에 발표를 맡게 된 네,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복차는 일단 병원 위치, 그리고 시술생들 규칙, 치료실 구성, 가재, 그리고 꿀팁, 그리고 Q&A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치입니다. 위치는 이렇게 수용구에 있고요. 그 금년산역 지하철 이어서 금년산역에서 내리면 네, 달범 측으로 올라가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쉽게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네, 출근 시간은 8시 20분까지이고 퇴근 시간은 월요일 6시, 그리고 화요일에서 금요일 5시, 그리고 토요일은 1시입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이고 이제 시습생들은 1시에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준비물은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준비하면 되고, 특히 남성분들은 검은 양말, 검은 구두 준비하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흰 양말, 코 막힌 가루와, 그리고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실 구성은, 통증 전기 치료실, 신경 재활 치료실, 특수 운동 치료실, 소화 치료실,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증 전기 치료실입니다. 통증 전기 치료실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합폐, 텐스,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밑에 플러스 이 치료들은 자주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생 1관은 합폐 치료, 그리고 텐스 치료 받은 환자들에게 가서 텐스 떼어주기, 고주파 치료, 치료기기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 재활 치료실은 대부분 운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근수척을 유발하는 전기 치료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FES가 있다는 걸 외우시면 될것 같고, 그 시습생 1관은 이제 출근해서 이제 배드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리진을 채우고 이제 FES가 이제 마칠 때 충전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충전하고 있는 그 충전기를 이제 출근할 때 제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 치료하고 계실 때 보조하고, 그리고 FES 치료 환자분들에게 가서 FES 떼어주고, 그리고 치료 관찰하고 치료 뺨 닦는 그런 일관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특수운동 치료실입니다. 특수운동 치료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 스트레칭, 그다음에 AR로 운동. 근데 근력이 약한 환자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슬링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운동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시스템의 일관은 선생님을 보조하거나 이제 치료 관찰을 하게 되는 일관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네, 소아 치료실입니다. 소아 치료실은 이제 그 아기들이 기흉목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료할 거고요. 그리고 내성마비 환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PRN 그리고 이런 밸런스 게이트 운동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1관은 선생님 보조 그리고 치료 관찰 그리고 치료 배드 닦기 그리고 소아 치료실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소독을 하는 이런 일관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재는 이렇게 전기 치료실에서는 전기 치료기기 조사 그리고 기저하는 관절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경계 치료실에서는 이제 뇌졸중 조사, SCI 조사, 기이피 조사, 그리고 소아 치료실에서는 내성마비, 정상 발달 조사에 대해서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운동 치료실에서도 이제 전기 치료실과 마찬가지로 지정하는 관절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실에 관계없이 매주 소파가 답사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이제 저희가 자유주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유주제라 함은 그냥 평소에 관심 있거나 치료했으면 좋겠는 그 질환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꿀팁은 어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치껏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이제 병원에서 계속 서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심으로 앉으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앉으면 안 되고, 그리고 꽃조보 할 때는 무조건 선생님께 허락을 맡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은 이제 근육을 많이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근육에 대해서 이제 기능 회복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조은강암병원 발표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